CFD 주식 키움에서 시작하면 최대 305만 원 증정.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CFD 거래는 전문 투자자만 가능하며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일 특징주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매매를 했던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네. 자, 먼저 외국인 투자가들의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많이 샀어요. 1496억이니까 굉장히 많이 산 거죠. 근데 뭐 그 가격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굴뚝주들 소위 이야기하는 뭐 포스코라든지 이런 것들 올라가면서 매수를 했는데요. LG전자, 포스코, LG전자,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하지만 뭐 삼성전자하고 포스코를 제외하면 그렇게 많이 매매된 것은 아닌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삼성 SDI 2천억 이상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전지도 식사 끝 이렇게 좀 그 진행되는 것 같죠. 네이버도 530억, LG화학도 353억, SK, 삼성전자 우선주, SK 하이닉스. 야, 이게 뭐, 좀 시장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급 상황에서 보여집니다.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는 KB금융과 한국조선해양, 포스코, 현대에너지솔루션과 기아차,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매수가 있었는데, KB금융,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좀 의미가 있고, 포스코는 역시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하고 합쳐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카카오 네이버를 많이 팔았어요. 야, 이제 뭐 주면은 막 금방 챙기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모양이죠. 뭐 셀트리온과 NC소프트, 삼성 SDI 이렇게 매도가 있었고요. 어제 코스닥에서 가장 특징적인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이건 어제 블락 트레이딩이 좀 있었던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죠. 예. 그리고 시젠도 뭐 어제 좀 가볍게 움직였지만 한 22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이걸 제외하고 나면 뭐 그 코스닥에서는 이렇다 할 매매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 투자가들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매매한 종목들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일 위에는 삼성전자가 왔어요. 정말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처음이죠. 그리고 한국조선해양과 현대건설, 그리고 강원랜드,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렇게 매매가 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제일 발군이었습니다. 1610억, 외국인 투자가들이 많이 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 밖에 이제 한국조선해양과 현대건설, 강원랜드, 현대에너지솔루션. 금액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1610억 원,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은 279억 원, 현대건설 262억 원, 강원랜드 170억 원,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은 160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차트 하나 좀 보도록 하죠. 자,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전고점에 대한 부담이었을까요? 33,000원에 대한 부담이었는지,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거래는 일단 괜찮은데요. 문제는 요건 이제 며칠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2월 말에 있었던 봉 패턴하고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에 좀 그 넘어가기 위해서는 좀 힘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고점 터치하고 지금 윗꼬리를 크게 달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도 이제 경제 재개, 리오프닝과 관련되는 이제 기대가 있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잘 안 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120일 이동평균 좀 넘기고, 최근에 거래도 일단 괜찮습니다. 일단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또 묶어준다고 해서 땡기로 가지 않는 게 아니니까 한번 좀 그 추이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현대건설도 그 사이에 이제 V자 비슷하게 반등해 오다가 한 달 반 정도 옆으로 횡보를 했죠. 그리고 이제 120일 노크. 연이틀 동안 거래가 괜찮았기 때문에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남북 간의 대화가 저기 그 이제 진행되는 그런 뭐 지금 이제 21대 국회가 열리고 나면 곧바로 이제 그 남북 대화 조짐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청와대 저기 비서관으로 탁현민 씨가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뭔가 모종의 지금 저기 그 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 한국 조선해양. 아무래도 뭐 LNG선에 대한 기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래 어제 좋았고요. 다만 이제 위에 꼬리를 다룬 것은 조금 부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동학개미들이 물려있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명성에 걸맞지 않아요. 지금 이제 각종 이동평균선들을 비껴서 돌파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6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락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뒷다리를 잡고 끌어당기는 그런 그 힘들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제 뭐 삼성전자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1위로 올라왔습니다. 삼성 SDI 어제 매도들이 좀 있었죠. 2차전지들이 매물 좀 받고 있는 것이고, 카카오도 어제 기관 중심으로 해서 기관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DPC, 유니언 머추리얼, 그리고 남산 알미늄, 네이버. 그래요. 뭐 거래대금이 되게 많이 있지만 이 안에는 이제 매도 매수가 엇갈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차트를 같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에서는 어제 블락트레이딩이 있었던 셀트론 헬스케어가 제일 위에 있겠죠. 시젠도 매매가 많았어요. 그 밖에 이제 고려제약, YBM넷, 서울바이오시스, 티플렉스, 에코프로비엠과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르던 내리던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일 특징주까지 살펴드렸고요. 네. 그러면 곧바로 이제 큐 모닝 노트 예. 네, 이어가도록 하죠.